대한민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술적인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고령화 시대 시니어 시장에서 기회를 찾다 강의를 맡은 도현규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시니어 비즈니스의 다양한 기회와 전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자, 문제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영국 같은 나라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 50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39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고령 사회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언론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5년이 걸렸고요. 일본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이나 생산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0년 뒤인 2070년경에는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술적인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니어, 실버 세대, 노령층, 고령층 등 다양한 표현으로 이런 개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서는 주로 타겟팅하는 연령대가 바로 65세에서 75세의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매우 활동적인 어떤 고령층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50세에서 한 75세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를 주로 타겟팅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들이 은퇴 후에도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소비를 하면서 사회활동을 또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한 신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들을 하면서 주요 비즈니스의 어떤 고객층, 타겟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세대, 이 프리시니어라고 부르는데요. 45세에서 60세 미만의 연령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버세대라고 부르는 것은요. 75세 이상으로 신체 활동이 조금 제약이 생기면서 가족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는 세대를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구매력 측면에서 이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인 65세에서 한 75세까지는 소비 지출이 많지만 그 이후에는 지출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구매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85세 이상이 되면 본격적인 간호와 요양병원에서의 어떤 간병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서 이를 은퇴 지출 스마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트렌드는 돌봄 경제입니다. 이를 케어 이코노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돌봄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저출생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를 케어해야 되는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케어 이코노미의 잠재력은 11조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 세계 GDP의 9%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고령의 6.5%, 즉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5년 후인 2030년경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 5,800만 명,
최대치는 거의 5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바로 돌봄 일자리에서 종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돌봄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가 또 많이 필요하지만 생산 인력과 노동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 특히 미국과 유럽 같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은 에이지테크, 제론테크라고 불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기존의 디지털 기술이나 로봇,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가치는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어로봇 시장의 가치는 향후 10년 이내 15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5배 이상의 시장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입는 로봇 등 고령층의 신체 활동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과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기회지만 사회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가처분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기술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케어푸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봄 케어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바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 인구를 잘 돌보기 위해서 요양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럽의 오르페와 그리고 코리안과 같은 기업들이 코로나 전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서유럽과 동유럽까지 요양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기업들도 10위권 안에 몇 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케어홈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요양원을 의미하고요. 널싱홈이라고 요양병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고령 인구와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들은 그 요구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매우 발달해 있고요. 벨기에는 요양원들이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커뮤니티 아파트라는 형태로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거주를 하는 코에비팅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형태로 케어홈 서비스가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글로벌 트렌드는 유럽의 상황입니다. 유럽은 초고령 사회에 일찌감치 진입했기 때문에 생산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거죠. 유럽 정부들은 고령층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시니어를 더 고용하거나 은퇴를 미뤄서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절반 이상이 남성을 기준으로 62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은퇴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늦춰서 연금 지급 시기를 지연시키려고 시도를 했다가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2023년 기준으로 정년을 66세에서 2030년까지 67세로 상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대가 매우 강합니다. 은퇴 후 쉬고 싶은데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글로벌 트렌드는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서 이를 잘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거래나 온라인 쇼핑 등에 익숙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환경이 매우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튜버나 일상생활을 즐기는 칼럼니스트 등의 디지털 환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액티브 시니어들의 디지털 환경의 인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장수혁명, 즉 롱제비티 레볼루션이 진화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은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그리고 더 친숙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나
고령층을 위한 빌마라는 플랫폼이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모임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빌마의 참가자 대부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여행자 플랫폼, 즉 에어비앤비와 같이 시니어가 비어있는 방을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는 시니어들한테 대여해주는 플랫폼인 프리버드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이 4050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정 지역에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시니어들의 친목 모임을 주선하기도 하고요. 예술이나 문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접목하여 오프라인 활동까지 연결하는 소위 끊김없는 심리스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매우 큰 전시인 레아케어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2023년도 레아케어를 리뷰한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요,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노령층이 최근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주거 선호도는 점점 요양원이나 전문 간호 인력이 있는 시설보다는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주거지, 즉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Aging in Place, AIP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과 익숙한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선호도가 매우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레아케어 2023년 리뷰에 따르면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애드온형 제품, 즉 기존 자전거에 안전바퀴를 추가해서 시니어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령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색상을 사용하거나 가드닝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 친화 제품뿐만 아니라 배리어 프리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나 차별,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집에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배리어 프리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기술 창업가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를 구분해서 살펴본 이유는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고령층, 노년층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은퇴한 이력이 있습니다. 2007년에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 이 일본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이들이 은퇴하면 큰 구매력과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소비 계층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니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연금 수혜를 받기 시작한 5년 뒤인 2012년부터는 고령층이 내수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60대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일본 전체 소비 증가율을 앞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인구 감소로 신차 판매량이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자녀 양육 부담이 끝난 5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포츠카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스포츠카 모델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이들이 키덜트 현상과 함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로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령층을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묶어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WAB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부유하고 활동적이며 가치 중심적이고 젊은 5060 세대, 즉 액티브 시니어의 주 특징들을 모은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소비 패턴은 쓸모있는 프리미엄 제품, 치료보다는 미리 관리하는 케어,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프론티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벨트라고 하는 같은 연령대의 놀이터에서 지인들과 선호도나 취향을 공유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서적, 감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브랜드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수 임영웅의 팬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한마디로 웰니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웰빙, 슈거, 푸드 등 의식주와 웰에이징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되며 엔터테인먼트와 적극적인 자기관리, 즉 케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웰다잉 분야도 유망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적극적인 간호 간병 서비스와 장례 및 사후 관리, 반려동물 신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가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를 시장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노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싶어하는 시니어는 아무도 없습니다. 호칭도 문제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선입견처럼 그들한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고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을 생리적인 어떤 욕구 해결의 수준만으로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너무 오래된 관념일 뿐이고요. 단순히 또 돌봄 대상으로서 취급하는 것도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이가 몇 살인지 보다는 그들의 출생 연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난 20대들이 시대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와 감성 코드가 있고요. 이들이 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도 비슷하게 그 감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는 프리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실버 시장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키덜트와 같은 독특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 시장 세분화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니어들을 변화하고 싶은 욕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시장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트렌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시니어 비즈니스의 트렌드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